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 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울트라손 신제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울트라손 마스터 마크 2. 근데 왜 박스에 마스터라고 써있지? 그러게요. 이거 마크 1 때 박스를 그대로 재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그래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그 신제품 나온 감흥이 없어. 박스가 이게 지난번에 퓨어 때는 뭐 한 20만원짜리 헤드폰이었으니까 염가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얘네는 거의 100만원 돈하고 한 50만원 돈 하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799유로, 399유로인데 대략 아마 우리나라 가격이 100만원 근처, 50만원 근처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 마크2라고 썼으면은 그거는 참아주려고 했는데 마크2도 안 썼어? 있잖아 그 쓰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패키지에 너무 성의 없는 울트라손입니다. 이런 것이 독일 감성인 것인가? 뭐 메이드 인 저머니니까 참아주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이랬으면은 야 그러면 진짜 우리 화났을 거야 되게. 근데 메이드 인 저머니니까 아직까지 참아보겠습니다. 네.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새롭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예전부터 보던 그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울트라손 시그니처 시리즈들의 그 디자인, 너무나 클래식한 그 디자인 그대로고요. 뭐 그냥 끝샷이 좀 돋겠죠. 그냥 가격이 다르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퓨전 먼저. 아이 그래도 퓨어 때와는 다르게 아이, 하드 케이스 줬어요. 휴대하기 좋은 하드 케이스를 줍니다. 짠! 퓨전! 화려하네. 그래도 금장도 있고 확실히 그래도 염가판은 벗어났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그래요? 아니 근데 요 금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이 시그니처 시리즈가요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현장용 헤드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빈 엔지니어는 녹음실에서 이 시그니처 시리즈를 쓰죠? 저희는 이제 부스에서 그 580 시리즈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의 옛날 버전. 그렇죠. 더 옛날 버전. 네. 그 땡처리 할 때 구매하신 거.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네요. 완전히 산업 현장에서 쓸 것 같은 이 투박한 디자인. 실제로 현장 감독님들 중에서 시그니처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튼튼하고요. 막 굴려도 될 것 같은 부담 없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을 알고 쓰시면 조금 부담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소리가 그만큼 좋으니까 네. 디자인은 터프하고 소리는 좋은 그런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마크2라고 안 적혀있는 마크2! 같은 케이스 맞습니다. 좀 아까와 같은 케이스네요. 요거 마스터 사시는 분들 맘상할 수도 있겠다. 아이 독일 구두쇠들 진짜. 아낄 걸 아껴라 좀. 아 근데 이러면 퓨전 유저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 저희도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출시가 되면서 어떤 게 더 주력일까 나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제일 높은 급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성비가 얘는 떨어지고 얘는 가성비가 높다던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딱 봤을 때 가심비는 벌써 글렀어. 가심비는 퓨전이 좋네. 일단 마스터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단 맘 상하고 시작해.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짠! 디자인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똑같고요. 말도 안 되게 똑같은데 금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벌써 퓨전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마스터 유저들 너무 맘상하게 이렇게만 이거 너무 성의 없게 금칠 그냥 푹 담궈가지고 아까는 이제 글씨에만 금칠, 얘는 전면에 금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설마 이거 나머지 다 똑같고 이 금칠만 달라서 소리가 다르다던가.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설마. 케이블 번들어준 것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네. 완전히. 내용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두 배? 이래도 되나? S로직도 그럼 똑같나요? 마스터 마크2는 S로직 3. 네. 퓨전도 S로직 3. 이야 이거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 나 지금 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래도 되나? 진짜? 디테일의 차이도 없어. 심지어 이렇게 봤을 때 퓨전이 더 상위 모델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금의 비율이 높으니까요. 금칠값이 더 들어갔다. 예, 아무튼 벌써 시작부터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스터입니다. 아니 그리고 마스터는 마크1이 있었잖아요. 그쵸. 마크2로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울트라손 시그니처 라인업의 지금 재정비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마스터를 제일 높은 급에 놓고 중간에 퓨전을 놓고 그 밑에 퓨어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는 그런 시도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라인업은 이제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모델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스터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퓨전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케이블 뭐 쓰죠? 이거 쓰나요? 잠깐만. 케이블이 이게 두 개가 아니었네? 이게 들어있고 4.4. 4.4가 또 들어있고 그리고 얘도 3.5가 들어있는데
밑에 또 들어있어. 이건 뭐야? 케이블을 4개를 줬어. 이야 뭐지? 갑자기 후회졌는데 울트라손이? 인심이 후회졌는데? 패키지에 쓸 돈으로 케이블을 하나 더 주겠다. 굉장히 실용적인 독일 형님들. 역시! 역시 젊은이야.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뀐 이 두 사람. 케이블 보너스 좀 더 줬다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바뀌나 갑자기. 우리만 그런 거 아닐걸요? 아니 박스값 그 박스값 아껴서 케이블 줬잖아. 어차피 버릴 거잖아. 그치 어차피 아이, 이런 박스 필요 없어. 이런 캐는 케이스도 줬는데 종이 박스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요. 저건 택배 보낼 때나 쓰는 거야. 독일 형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야. 오, 아이 근데 야, 케이블을 4개나 줬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4.4 케이블은 오늘 쓰도록 하고 3.5 케이블 두 개를 준 게 하나 요 은색 케이블은 이게 뭐지? 아. 야. 요런 또 세심한 배려가 있군요. 독일 형들 섬세해. 그러니까. 야, 전화 통화하라고 요런 마이크 달린 케이블을 줬습니다. 요런 것도 주시고 그냥 마이크 없는 3.5 케이블 또 주시고 그리고 이 스프링처럼 된 케이블은 네. 요거는 스튜디오 현장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쓰는 그럼요. 그런 케이블입니다. 현장용. 현장용 케이블. 확실히 이 시그니처 시리즈는 현장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소니 M1 스튜디오용 헤드폰도 소개를 했지만 요런 계열의 헤드폰들은 왠지 저희들한테는 친숙하고 친근감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오늘 4.4 케이블 쓰겠습니다. 친근감이고 나발이고 밸런스지? 어? 밸런스라고. 아 근데 소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죠. 원래도 이 시그니처들은 현장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 그리고 현장에서 이 울트라손 시그니처 정도 쓰시는 감독님들은 뭘 좀 아는 감독님. 그치. 예. 뭘 좀 아시는 분들. 예. 딱 요거 보면은 이분 좀 들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그게 현장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저도 감독님들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헤드폰 어떤 거 쓰시나 보면은 그 감독님의 연차나 성향, 유형 이런 게 보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중에 저희 채널 보는 친구들 헤드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주얼한 음감을 좀 더 중시하는 분들은 포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포칼 유토피아나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이런 시그니처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꼭 왜 스피커도 독일 거 쓰시고 무슨 가이타인 이런 거 쓰시고 그런 약간 희소성의 가치를 좀 더 중시 하는 자기의 개성 표현 같은 그런 게 강하신 분들이 이 울트라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 그 헤드도 같은 독일인데. 헤드는 저희가 너무 대중 헤드폰을 만들어 버렸어요. 착용감도 10년 전이나 다를 바 없는 착용감. 굉장히 딱딱합니다. 똑같지 뭐. 똑같아. 그리고 간만에 이런 딱딱한 헤드폰 써 보네요. 이거 쿠션 너무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야 써 봐. 아 지금 만져만 봐도 딱딱해. 아니 느낌이 딱딱해 헤드폰이. 야 이거 무슨 앉아서 일만 해라 그런 느낌의 착용감이야. 네. 너 정신 차리고 일해라. 되게 정좌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세로 일하라고 하는 착용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단단하네요. 그렇네요. 같은 가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죠 얘는. 되게 누군가 나를 혼내고 있는 것 같다. 보통 최근에는 이런 가죽 패드들이 이렇게 쿠션이 푹 들어와가지고 쿠션감은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땀날 정도로 붙어버리는 그런 착용감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참 쾌적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차폐도 잘 되고 뭐 헤드폰으로서의 뭐 기능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좀 어색한 딱딱함? 솔리드하다. 의자로 치면 90도 각진 그런 디자인의 의자에 앉은 그런 기분? 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울트라손 써서 졸리단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욕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 너무. 자 그럼 울트라손 퓨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맞조. 맞조? 이 맞조라고 읽는 거겠죠? 뭐 맞조 내지는 맷조일 텐데. 맞조라고 하죠. 예. 맞조의 디스코보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맞조는 영국 출신의 DJ인데 저희는 잘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2013년에 그래미 어워드에 수상까지는 못했고 노미네이트 후보까지는 올랐었다고 하는 꽤 잘 나가는 그런 일렉트로니카 DJ입니다. 네네. 디스코보이 곡이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야, 앞에서 내가 너무 까불었나 봐. 소리 듣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야, 진짜 잘 뽑았다 이번에. 그래요? 헤드폰 진짜 잘 뽑았다. 근데 이게 좀 장력이 좀 쪼긴 쪼네요. 그래요? 저는 괜찮았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장력이 센 편인 건가요? 네, 좀 세요. 이거 왜 마네킹 머리 같은데 좀 늘려서 오래 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쿠션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쿠션을 바꾸면. 그러니까 패드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패드가 이 사운드 형성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푹신한 패드를 써도 뭐 충분히 무난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볼게요. 갑자기 모든 불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역시 야, 앞에 뭐 우리가 불평불만 얘기한 거를 그냥 소리로 한 방에 잠재워버리네요. 패드가 좀 딱딱하면 어떤가? 아 소리가 좋았어. 아 그럼요. 패드는 이 사운드의 단단함을 위한 딱딱함이었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드는. 아 진짜 결과물이 좋네요. 굉장히 좋았어. 야 진짜 패드만큼 그 단단한 음색. 너무 좋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맛조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이게 그 여러 가지 현장에 쓰일 수 있지만 요것은 DJ를 위한 힌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넘어가는 이 힌지는 맞아, 맞아. 요 DJ들이 이렇게 한쪽만 듣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한쪽으로는 다음 틀 거를 찾고 듣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만 쓸 수 있게 만든 게 DJ를 위한 배려예요. 근데 잘 어울렸어 방금 곡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곡이 좀 재밌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앞부분에 리듬 위주로만 나올 때는 이 디스코보이 곡이 실제로 약간 디스코 그루브처럼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의 그루브가 나옵니다. 네네. 분명히 정박 EDM인데 살짝 디스코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다른 악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는 그 살짝 밀던 느낌이 안 들려. 앞으로 가서 붙어. 맞아. 킥이 앞으로 가서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그루브라는 거는 트랜지언트의 그 맨 앞부분, 그러니까 딱 하고 때렸을 때 그 맨 앞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의 릴리즈가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앞이냐 뒤냐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 초짜들은 약간 이렇게 그 레이드백 뜨는 그루브를 만들어봐? 그러면 그 스네어 노트를 뒤로 살짝 밀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서 밀리는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얘처럼 뒤쪽에 릴리즈가 길고 두껍게 뿌악 나오면 살짝 사람이 이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악기가 들어오니까 그 뿌악 하는 릴리즈가 안 들리게 되면서 앞쪽으로 갑자기 쏠리는 그런 그루브로 변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곡은 이 맛조가 그런 다양한 그루브의 맛을 한 곡에다가 심어놓은 그런 재미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근데 방금 저는 울트라손 시그니처 퓨전으로 들었을 때 그런 그루브 위치의 변화나 여러 가지 리듬 요소 들의 모니터, 뭐 악기들의 모니터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모니터가 잘 되고 되게 레퍼런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나.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이거 옛날에 요런 디자인으로 시그니처 DJ 있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사운드는 그 DJ 시절 사운드처럼 저역이 좀 묵직하게 나오는데요. 네네 맞아요. 단단하고 묵직한 저역이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펀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펀 사운드 치고는 좀 단단해. 딱딱한 느낌까지도 들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곡하고의 매칭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디아블로에서 이 출력을 팍 뿜어주니까 그 출력을 받아서 울려주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좀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없었을지언정 굉장히 단단하고 명쾌한 정확한 그루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 이상인데. 거기다가 그 S로직3는 여전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S로직이 들어가면 원음을 좀 해친다라는 기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원음이 생생하게 재생이 되는데 약간의 가상 공간에서 트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같이 다른 헤드폰들과 완전히 다른 위상을 들려준 다던가 그런 기분이 아니고 얘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준에서의 음장감 살짝 있습니다. 아주 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은데요. 마치 엑스스페이스 살짝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기분이었어요. 약간 음상이 넓어진 기분. 그러니까 사운드는 단단하고 드라이한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S로직이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조금 공간을 풀어줘가지고 여유를 거기서 만들어준 것 같아. 이 퓨전이 이 가격대의 헤드폰으로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용도로 이게 그 업무 현장과 음감을 왔다 갔다 하는 양쪽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헤드폰이에요. 되게 절묘한 포지션이네. 이게 DJ용으로도 쓰다가 뭐 믹스 모니터용으로 쓰다가 음감용으로도 쓰다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범용적인 헤드폰이 됐네요. 네네. 야 이게 울트라손이 좀 낮은 가격으로 임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사운드를 풀어줬다는 게 예전에는 아니랬어. 그쵸. 예전에는 막 200만원 300만원 가야 좀 괜찮은 사운드 풀어주고 그 밑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이런 기분을 좀 줬다고 하면 아직 우리 마스터도 안 들었잖아. 그치. 퓨전에서 지금 이 정도를 들려준다고 하니까 이 마스터는 마스터는 또 어떨지 기대된다. 벌써 기대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천곡은 조금 다른 스타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 울트라선 헤드폰들 들을 때 밴드 사운드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에릭 클랩튼 한번 들어보시죠. 에릭 클랩튼이 최근에 신곡을 냈습니다. 원 우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One woman, hold on to. 야, 근데 울트라손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저음에 신경을 많이 쓴 스타일이 됐네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 사운드 되게 좋아요. Baby,
that woman is you. 야. 확실히 밴드 사운드랑 뭔가 결이 맞네요. 아, 예전에 저희가 리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확실히 에스로직은 진짜 그 무대에 직접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재현하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이 들려오는 위치가 확실히 다른 헤드폰들과는 다르다라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좀 더 이 밴드 사운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양쪽으로 이렇게 잘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양쪽으로 벌어지다 못해 나를 감싸는 느낌. 그쵸. 감싸고 있죠. 그런 기분으로 내가 이 밴드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밴드 사운드랑 좀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 요 나름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독특한 맛이 있어.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추천곡과 다르게 약간 다이나믹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느껴져. 뭔가 이 에릭 클랩톤의 여유 이게 막 함께 공감되는 그런 기분이었어. 맞아. 거기다가 아까 형님 말씀대로 그 저역을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킥 소리가 돌덩이처럼 막 그냥 쿵쿵 찍어대더라고요. 이게 이 가슴을 치는 이 킥 사운드. 되게 페스티벌 킥 같았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울트라손 사운드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나 봐. 좀 그렇나. 지난번 퓨어 때도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퓨전은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킥이 이렇지 않았어. 킥이 단단하면서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저역 중에서도 중저역의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게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좀 남성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목소리도 지금 에릭 클랩튼의 감성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 좀 터프하죠. 근데 그런 지점들이 뭔가 이렇게 관록 있고 이렇게 들리는 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밴드가 굉장히 여유롭고 푸근하고 무겁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좋았어요. 실제 밴드 분들도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잘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시그니처 퓨전은 이전의 울트라손이었다면 훨씬 높은 등급에서 해줬을 것 같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장님 속 쓰리시면서 내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이 가격에 이것까지 해줘야 돼? 이러면서 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저희가 아까 패키지 허라다던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충분히. 헤드폰 가성비! 굉장한 가성비 헤드폰. 사실 패키지값 빼고 뭐 이런 거 뭐 재활용한 거 다 제껴놓고 충분히 사운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케이블 4개 준 것도 너무 좋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스터 마크 2 가봅시다. 설레. 이게 아까랑은 저희도 지금 이걸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케이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케이블 똑같아요. 케이블 그냥 갈아 낄까요? 네네. 더 공정하게. 자, 근데 가격이 두 배인데 패드도 똑같은 걸 썼다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얘는 좀 더 좋은 패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너무 다 똑같이 줬잖아. 이러면 마스터 살맛 안 나지. 너무한데 이거는? 딱 썼는데 착용감이 너무 똑같아.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를 것 같아. 소리는 다르겠지. 달라야만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이번 추천곡은 K-POP 한번 가겠습니다. 엔믹스! 요즘 저는 엔믹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예능감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 진짜 오해원한테 반했어요. 난 재밌는 애들 좋아해. 노래도 진짜 잘하고 무대도 잘해, 진짜 잘해. 잘해. 전체적으로 실력에 비해 못 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충분히 지금 또 떴지만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팀인데 실력으로는 삼촌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라도. 엔믹스의 최신곡 See That 듣겠습니다. 와. 오늘 왠지 저희가 되게 경거망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듣기 전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외관 보고 실망하셨다가 들으면 갑자기 숙연해지는 그런 헤드폰. 우와, 이거 완전 장난 아니지 지금. 간만에 침 나왔는데. 바이브레이션 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장난 아니지 이거. 이게 똑같은 패드 줬다고 제가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운드가 아니었으면 된 거야.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확실한 업그레이드. 근데 좀 약간 그런 기분이 있다. 이거 마스터를 듣고 나니까 요 퓨전에다가 일부러 안 넣어준 게 있구나. 사장님이 아주 내려놓진 못하셨어. 퓨전에는 거의 극저역 2%만 빼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되게 퓨전은 극저역이랑 그 초고역 둘 다 2%씩 빠졌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마크2가 확실하게 레인지가 더 넓고요. 네네. 그리고 그 차이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나 이거나 같은 사운드 결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 나는 반값이니까 이거 살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저희도 추천하기를 둘 다 가격 대비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의 차이긴 했어요. 확실히 퓨전이 가격 대비 잘 나온 건 맞아. 근데 마스터 마크2에서는 그게 그 끝단에 2%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줌으로써 이게 마스터가 된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끝을 본 거야. 요거는 이제 2% 빠졌으니까 98%짜리였다고 하면 이거는 100%가 되었다. 근데 98에서 100으로 만들 때 두 배의 가격을 준다가 난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퓨전 가시는 거고, 아 그쵸, 나는 돈을 두 배 쓰고라도 이걸 듣고야 말겠다 하시면 마스터 마크2 가셔야죠. 그럼요. 약간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이 단단하고 무게감 있고 뭐 비슷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은. 근데 마스터 마크2는 진짜 저역의 끝단과 고역의 끝단이 조금 더 살아있어. 진짜 근데 그게 아주 많다라고는 말 못해요. 2% 정도 살아있어. 근데 그 2%의 디테일에서 고급스러움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건 있어요. 극저역 2% 더 생겼다고? 그 막 바이브레이션 막 들어가면서.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얘는 바이브레이션이 있고요, 얘는 없었어. 없어 없어. 그 차이가 있어. 얘는 바이브레이션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부르부르 이렇게 와요. 귀끝이 떨리더라고. 어, 그리고 초고역도 그 2% 살짝 들어갔다고. 귀 파는 느낌 있죠? 어. 그게 더 나는 거야. 굉장히 밝고 그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기분이 좀 더 있어. 그래서 레인지가 넓어졌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닮아 있긴 합니다. 사운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울트라손이 저역에 좀 더 힘을 줬고 가중치를 확실히 준 건 느껴지고. 근데 너나 나라면 이걸 고를 것 같긴 하죠. 아니야, 나 퓨전에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가성비로 갈 거예요? 아,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되게 좋았어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약간 빠진 거 치고 반값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마스터를 딱 듣는 순간 마스터가 좋긴 좋은데, 우와, 마스터에서 그거 살짝 빠지고 퓨전을 만들었다면 어, 가성비 너무 좋다. 진짜 뭘 뺐는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스푼 뭐 덜어냈나요? 제 생각에는 야, 이거 유닛이랑 다 같고 필터 같은 거 껴놓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뜯어보고 싶다. 어, 그죠. 근데 단순히 필터 가지고 그런 극저역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물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이제 결이 너무 비슷했으니까. 아, 드라이버 다르네. 드라이버 다른 거 썼네요. 어, 근데 드라이버 다른 거 쓴 거 치고는 소리가 너무 비슷하겠네. 너무 비슷한데? 튜닝을 굉장히 유사하게 잘 뽑으셨습니다. 근데 마스터 마크 2가 확실히 그 바이브레이션의 맛, 이것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기는. 좋아는 하실 거예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마스터 가시는 거고. 나는 가성비로 울트라손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퓨전이나 아니면 더 아래로 퓨어 같은 거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퓨어에서 퓨전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래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정도의 급은 돼요. 약간의 형동생 느낌이라면 퓨어는 조금 급 차이가 많이 염가판이었던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마스터를 정말 잘 만들었어. 예전으로 치면은 얘는 진짜 막 그 시그니처 상위급 모델들 있잖아요. 에디션. 어, 에디션들. 그런 급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울트라손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죠, 그동안? 아니 원래 되게 비싼 브랜드였잖아. 원래 그렇지. 원래 막 3,400만 원 가던 그런 브랜드. 근데 요즘 에디션 안 내시고 여기에 신경을 쓰십니다. 아, 그렇죠. 독일도 경기가 시대의 흐름에 아, 어쩔 수 없죠. 다른 회사들 다 가격 내리는데 울트라손만 버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빨리 여기서 이수비 엔지니어의 여보 추천곡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우 빨리 하나 더 들어보고 싶다. 네. 저희 오늘 여보 추천은 오크뮤라는 밴드입니다. 오, 처음 듣는데. 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스펠링이 AWK거든요. 난 처음에 얼핏 보고 악뮤인가? 아, 어, 비슷하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오크뮤라고 읽는다고. 그리고 2022년부터 활동한 신생 밴드예요. 그리고 지금 소니뮤직 레이블 소속이고. 그래서 요새 되게 핫한 밴드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나온 그 정규 앨범에 수록된 토모십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등불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내용도 좀 희망을 이렇게 좀 쫓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모십이. 이야, 이 헤드폰 진짜 싸게 나온 것 같아. 또성비, 또성비. 나는 아직도 에디션 7 굉장히 아끼면서 듣거든요. 어, 좋죠. 네,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소리. 에디션 7보다? 응. 어.
원래도 이게 시그니처가 좀 가성비 라인업이긴 했잖아요. 야, 근데 진짜 가성비 진짜 죽여준다. 100만 원에서도 이런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옛날로 치면 진짜 에디션 7에 거의 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급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진짜 그 막 옛날에 200만 원, 300만 원 했던 그런 애들과 거의 맞먹거나 그 이상의 소리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는 특히나 공간감도 좋고 이 밴드 사운드에 너무 괜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추천곡들 중에서는 지금 이 곡이 제일 궁합이 좋은 것 같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토모시비가 너무 잘 어울리는 데다가 아까부터 이 가슴을 울리는 킥. 그래서 왠지 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걸스 밴드 크라이나 완전 꽂힐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차고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그니처 마스터를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 지금 이 사운드는 진짜 가슴에 팍팍팍 꽂혀. 아, 그리고 울트라손이 원래도 그 밴드 특히나 이제 막 라이브 실황 이런 거 볼 때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그 거리감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리감이에요. 맞아. 이 S로직이라는 게 이 내부에서 각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헤드폰에서 듣는 그 거리감보다도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헤드폰에서 듣는 거리감도 스피커보다는 훨씬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이상의 가까움이 있어. 내가 정말 스테이지에 고개를 디밀지 않는 한 들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거리. 진짜 굉장히 가깝고 내가 밴드 안에 들어간 기분까지 드는 그런 거리감을 내주는 데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역 극저역을 더해준 거는 너무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원래도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무대 단이 막 덩덩 울려갖고 진동이 오잖아요. 극저역이 원래 좀 뻥튀기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까지 그런 들어가지고 기분이야. 완전히 내가 실감나는 공연장에 푹 빠져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 순간적으로 이 음악 듣다 보니까 네, 그 걸스밴드 크라이 그 보면 막 화면 전환되고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되게 실감나겠다. 굉장히 잘 어울릴 거고 그리고 걸스밴드 크라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러 실황 믹스를 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시그니처 시리즈의 사운드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실감나게 들려올 거예요. 몰입감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몰입되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뭐 100만원대, 뭐 50만원대 제품으로 헤드폰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주 스탠다드한 기준에서 1순위로 추천하는 헤드폰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 좀 그렇죠. 그냥 그 레퍼런스 헤드폰이 내는 그냥 평범한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가 좀 커. 그런 뭐 위치의 느낌이라던가 뭔가 그 믹스 밸런스가 아예 다르게 들리는 그런 기분도 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1순위로 추천하는 헤드폰은 아니지만 레퍼런스 1순위를 갖고 계시다면 2순위로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은 헤드폰이에요. 다른 맛, 이런 맛이 있다. 너네들이 몰랐던 이런 맛이 있다. 네. 이걸로는 꼭 들어보라고 추천할 만한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시그니처가 고급 라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고급 라인이 됐네. 진짜 고급스러워, 사운드 자체가. 예전 시그니처 프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랑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훨씬 고급 라인이 됐어요. 너무 안정적이고 매끈한 밸런스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리의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엣지라던가 이런 게 아주 잘 보이는데 그게 쨍해서 잘 보이는 엣지가 아니고 음상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는 그 느낌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전달이 너무 직격으로 빡 잘 되기 때문에 엣지가 막 칼같이 일부러 다듬어서 들려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모니터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 역시 그 현장 감독님들도 좋아하실 사운드 좋아하실 거예요. 소리들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 굉장히 개성 있는 울트라손만의 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그런 헤드폰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울트라손은 항상 소개할 때마다 독보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로 다른 헤드폰과는 그냥 결이 달라. 그냥 다른 회사들하고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른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한 몰입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러면 울트라손 가십시오. 울트라손의 어떤 모델이라도 몰입감 면에서는 독보적입니다. 네. 특히나 최신 모델들이 굉장히 좋네요. 밸런스를 살짝 예전과 바꾼 게 아주 트렌디하고 좋아요. 저는 아까 엠믹스 밸런스 듣고도 깜짝 놀랐거든. 엠믹스가 이 정도로 잘 표현이 안 돼요. 다른 데에서 보통 이제 대형 시스템에서는 엠믹스 사운드에서 저역 벅벅 긁어주는 그 느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들리는데 그냥 TWS 같은 걸로 들으면 그게 안 나와가지고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 근데 방금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잘하는데 엠믹스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되게 사운드도 좋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울트라송은 이번에도 가성비다. 두 가지다. 이건 100만원대 가성비, 이건 50만원대 가성비 추천하겠습니다. 강추해요. 네. 아마 할인 들어가면 더 좋을 거예요. 저 이게 얼마까지 깎아준다고 그랬지? 10만원대. 10만원대.
강추 하겠습니다. 강추. 둘 다 너무 강추. 와. 이 정도면 너무 만족. 가격 너무 잘 나왔는데요. 갑자기 또 우리 그 울트라손 창고털이가 생각나면서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 기분이야 지금 들은 걸로는. 여러분 이거 무조건 강추하겠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특히 마스터 마크 2는 진짜 예술이야. 꼭 들어보세요.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디케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DJ들 진짜 좋아하겠다. 완전 좋아하죠. 아니 저역이 강해져가지고 더 DJ스러워진 것도 있어. 좀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왠지 그 현장 라이브 때 쓰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현장에서 울트라손 좋아하시는 그 감독님들이 진짜 좀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 매니아 있어.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아. 나도 현장에서 이 시그니처 모델 쓰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에디션 같은 거는 좀 막 쓰기 좀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렇고 시그니처는 많이들 쓰셨는데 이거나 둘 다 너무 좋은데 가격 대비. 아니 그리고 아까 킥 들려오는 게 되게 신기한 킥이 나오네. 왜 이렇게 막 가슴을 치지? 울트라손이 원래 좀 그렇지.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훨씬 더 정말 가슴팍을 너무 때려가지고 지금 되게 울렁울렁했어요. 극장에 좀 더 생겨서 그런가? 아니 근데 해상도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 해상도는 맞아. 그것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디테일이 좀 더 잘 들려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 재미도 좋고 그리고 아까 그 오크뮤? 그런 스타일하고 너무 좋네. 형은 늘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걸스밴드 크라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걸스밴드 크라이 형 영상이랑 같이 보세요. 야 이거 그러니까 울트라손 사장님이 베이스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 베이스보단 킥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 그러니까 고퀄이 됐어. 저역이 전반적으로 다 고퀄이 됐어. 토기나시 토기알이랑도 되게 좋네요. 걸밴드 좋아하실 분들이 사장님이 이쪽을 시작하신 거구나. 사장님 취향 잘 알겠습니다. 독일 분들이 또 이쪽 좋아하신다고 저 들었어요. 그래요? 네. 사장실에서 막 보치! 막